안녕하십니까? 드공시의 김손입니다. 안 치던 박수를 치고 그래요. 제낙스라고 하는 회사를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기업의 이제 결산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의 시장 조치 회피를 위해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떤 기업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실제 기업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지만, 이 기업들이 뭐 반드시 회계적으로 어떤 부정을 저질렀다, 아니다 하는 거는 어떤 최종적으로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금감원에서 감리를 해서 조치를 했는데, 회사가 아니다 해서 이제 어떤 법적인 소송을 갈 수도 있고,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공시에서 나타난 상황을 가지고 말씀드릴 거니까,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너무 단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 우리가 이 공시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참고적으로 이해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낙스라고 하는 회사는 우리가 스테인레스 이제 강제 업체인데, 우리 이제 2019년 12월 상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19년 12월 달에 자, 공시가 하나 나옵니다. 자, 회계 기준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가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대표이사하고 임직원들이 기소가 됐기 때문에 회사에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자, 한 가지 특이한 게 뭐냐면, 2019년 12월 달에 공시를 했는데 보니까 2015년 사업 보고서에서 분식 회계를 했다는 거예요. 2015년 사업 보고서에서. 자, 우리가 그러면 앞에 저번 시간에 제낙스라고 하는 회사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제낙스라고 하는 회사 다시 한번 가보면, 2008년부터 보면 한 번, 두 번, 세번 별도 재무제표 영업 적자, 네 번째 흑자. 한 번,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번 별도 재무제표 영업 적자, 네 번째 흑자를 냈거든요. 근데 요 2015년 여기에서 분식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4억의 영업 그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히는데 여기서 분식 회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2015년도에 뭔가 분식을 해서 영업 흑자를 내야 되는 그런 유인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해보니 분식 회계가 있었다고 해서 검찰 고발을 했고, 검찰이 조사를 해보니 실제로 분식 회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검찰이 기소를 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2019년도 결산을 해야죠, 그죠? 2019년도 결산을 해야 됩니다. 자, 회사 결산은 그 다음에 12월 결산 법인들은 그 다음에 대개 1월 달하고 2월 달에 회사가 내부적으로 결산을 하고, 그 다음에 외부 감사인 회계 법인이 와서 감사를 해서 대개 3, 4월 달에 그 감사 보고서를, 확정적인 감사 보고서를 공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 3월 13일에 회사가 2019년도 재무제표에 대해서 내부 결산을 했더니, 우리가 회사가 자체적으로 결산을 해봤더니 관리 종목 지정 또는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네요 하고 공시를 한 겁니다. 자, 외부 감사 받기 전입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최근 4 사업 연도의 영업 손실이다. 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코스닥 상장 기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별도 재무제표 아니면 개별 재무제표, 자, 연결이 아닌 재무제표, 별도나 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4번 연속으로 영업 손실을 내게 되면 관리 종목에 지정된다. 그리고 5번 연속으로 영업 손실을 내게 되면 상장 폐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린 그 제낙스라고 하는 회사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결산을 해봤더니 16, 17, 18, 19년도에 연속으로 쭉 이렇게 영업 손실이 나서
우리가 스스로 자백을 합니다. 관리 종목 지정 또는 상폐 사유가 발생됐다고 이 자백을 한 거예요. 공시에서. 그러면 이 회사 제낙스의 투자자라면 2019년도 결산을 회사가 내부 결산을 해서 공시를 하기 전에 이 회사의 투자자는 짐작을 할 수가 없었나?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회사가 16, 17, 18, 3년 연속으로 영업 손실이다. 알 수 있죠. 그러면 19년도 집중적으로 맞춰야 되죠. 그죠? 이 회사 19년도의 실적은 어떻게 돌아갈까? 근데 19년도 3분기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19년도 3분기 보고서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누적으로 5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보고 있죠. 예. 그러면 2019년도 연간으로도 영업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4분기에 극적으로 대규모 영업 이익을 내서 연간으로 영업 흑자를 낼 수 있기는 하지만 이 회사의 상황을 보건대 지금 누적으로 5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투자자는 조심을 해야죠. 뭐 관리 종목 지정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이 종목을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그래도 뭐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면 뭐 그대로 가는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투자자는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 위험한데 19년도 최종 결산하고 나면 관리 종목 지정될 위험이 있는데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 3월 27일 날 이제 그로부터 2주 뒤인 올해 3월 27일 날 회계법인이 감사를 하고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이제 우리 투자자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마 우리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3년 연속 영업 손실. 오케이. 2019년도 3분기까지 누적 보니까 영업 손실이네. 2019년도에도 영업 손실을 낼 가능성이 있네. 그러면 4년 연속 영업 손실이니까 관리 종목 지정으로 가겠네. 거래하는데 조금 제한이 있겠구나. 또 신용 거래라든지. 그래 이 회사는 뭐 내가 믿는 회사니까 뭐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안이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감사 보고서가 제출되고 나서 공시 내용을 보니까 한번 보세요. 연결 기준으로 의견 거절을 받습니다. 그리고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의견 거절을 받습니다.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문제가 아니고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게 되면 이건 코스닥 기업은 바로 상폐실질심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날 그 밑에 이런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최근 4사업 연도의 영업 손실에서 16년, 17년, 18년도의 영업 손실 금액이 적혀 있고 19년도에는 아무것도 안 적혀 있습니다. 이게 왜 안 적혀 있겠습니까? 그렇죠. 19년도에는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았기 때문에 숫자를 픽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적는 겁니다. 당연히 영업 적자겠죠. 당연히 영업 적자겠지만 적지를 않는 겁니다. 숫자를 픽스를 할 수 없습니다. 회계법인이 이 숫자를 픽스를 못하는 겁니다. 의견 거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줄만 끊어온 거거든요.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아니랬어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문제가 아니고 이 회사는 의견 거절을 받았기 때문에 3월 27일 날 감사 보고서가 제출된 그날 바로 기타 시장 안내 공시가 뜹니다. 자, 제낙스 상폐 관련 안내해서 감사 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았더라. 그래서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라서 상폐 사유에 해당되며 이의 신청이 없으면 상폐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시가 나옵니다. 자, 회사는 당연히 이의 신청을 하겠죠. 그죠? 예, 회사는 이의 신청을 합니다. 상폐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의 신청을 했고 자 4월 23일 날 추가로 기타 시장 안내가 나옵니다. 제낙스에 대해서 개선 기간을 부여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 4월 12일까지 그러니까 1년 동안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고 개선 기간 중에는 매매 거래 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오랫동안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들이 이 주식을 어떻게 지금 뭐 처분할 수도 없고 더 살 수도 없고 손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이고 그러면 내년 4월 12일 날 개선 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개선 계획을 이행했느냐, 너네들이 냈던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를 한번 보자. 그리고 개선 계획 이행 결과에 대해서 전문가의 확인서를 제출을 받아서 거래소가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상폐 여부를 의결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 4월 12일 개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거래소에서 상폐 심의를 해서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상폐에 대해서 정리매매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동안에 열심히 개선했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거래 재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 제낙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내년도 4월 달에 그 상폐가 안 되고 이 회사가 이제 계속 상장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데, 가장 손쉽게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자, 가장 최근에 나온 재무제표가 2020년도 반기 재무제표죠. 저 반기 재무제표를 한번 봅니다.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반기 검토 감사 의견 부적정 등 사실 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이, 자, 우리가 반기 재무제표는 감사가 아니라 검토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1년 온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다 그러고 분기나 반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다 그러거든요. 감사보다는 좀 덜 빡시게 이렇게 회계법인 들여다보는데, 검토 의견이 연결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거절, 별도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의견 거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좋지는 않은 거죠. 자, 올해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서 지금 거절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사유가 뭐냐면 계속 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예. 죄송한데 아까 2019년에도 의견 거절 아니었었나요? 그래서 이게 그렇죠. 2019년에 의견 거절 받았죠. 예. 근데 네. 여기 현재 적정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반기. 2019년도 반기 검토에서는 19년 반기 검토에서는 적정을 받는데 검토라고 하는 것은 회계법인이 굉장히 까다롭게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여러 가지 뭐 세세한 증빙이라기보다는 그 회사 이제 담당자와의 뭐 문답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약한 증빙을 받아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반기에서는 반기 검토는 적정을 받았는데 2019년 전체 온기에 대해서 감사 의견은 이제 거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도 반기에 대해서 이 검토 단계에서부터 이제 지금 거절을 받은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좋지는 않은 상황인 거고, 사유가 지금 계속 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회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ongoing 한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계속 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굴러갈지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이것도 이제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한 요소이고, 실제로 이제 재무적인 상황을 들여다보면,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자본 총계가 44억이죠. 근데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자본금이 124억입니다. 예. 그래서 거의 자본금이 자본 총계 3배 정도 됩니다. 예. 자, 자본 잠식이죠. 예. 자본 잠식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자, 영업 이익도 적자, 단계 순이익도 적자, 자본 잠식률은 64%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반기에서 이런 상황이면 회사가 손익이 개선되지 않으면 올해 온기로 보면 자본 완전 잠식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 회사의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한번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최근에 이 회사에서 나온 공시들을 전부 다 한번 훑어봐야 됩니다. 특이한 상황은 없는지. 그래서 이 회사 공시들을 자, 2020년 8월 27일부터 가장 최근인 9월 20일까지 공시들을 한번 훑어보니까, 자, 이 회사가 어떤 재무구조 개선을 하겠다고 해서 삼자배정 유상증자 내용을 내놨다가 지금 공시를 번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시를 철회했다는 거예요. 예. 자, 삼자배정 증자 공시를 철회해서 불성실 공시 법인됐고, 대출 원리금 연체 발생되고, 뭐 소송 문제 있고, 또 여기 또 보면 이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돼서 공시가 번복되고, 이런 내용들만 보면 아, 좀 이렇게 미래가 썩 밝아 보이진 않죠. 근데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감자. 예.
자, 유증을 통해서 상황을 개선,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면 좋겠지만 사실은 회사의 손익은 우리가 회사가 개선된다고 할 때 적자이던 회사가 한 번에 흑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적자 폭이 준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회사가 흑자 전환하지는 못했지만 적자 폭이 준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부실한 사업을 정리를 해서 회사의 외형은 줄었지만 손익이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긍정적으로 봐줄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재무 구조인 거죠. 자본 잠식 해소해야 되고 회사의 어떤 그 자금 충분한 어떤 회사의 캐시플로우가 유지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이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삼자배정 유상증자가 안 된 겁니다. 안 되니까 선택할 수 있는 재무구조 개선 방법은 감자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일반적으로 감자탕을 끓인다고 하는 게 여기서 발생되는 거고 제가 이 감자 결정 공시를 들어가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뭐 거의 90% 감자를 하기도 합니다. 이 공시는 제가 들어가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회사가 재무구조 개선을 하기 위해서 감자를 할 때는 그 대개는 이제 결손금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수준에 맞춰서 감자 비율을 정하는데 이 회사가 흑자 전환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적자를 낼 가능성이 있다 싶을 때는 감자 비율을 좀 넉넉하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흑자 전환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아마 적자 상태에서 당장 벗어나기는 어려우니까 좀 감자 비율을 좀 넉넉하게 가져가서 그 감자 차익, 그러니까 자본 잉여금을 좀 많이 가져가는 식으로 해서 자본 구조를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나 하는 거고요. 물론 이 제낙스라고 하는 회사가 뭐 상황은 되게 안 좋지만 뭐 감자라든지 여러 가지 자구책을 통해서 그 기업 개선을 뭐 거래소로부터 인정받아서 내년 4월 달에 다시 뭐 상장이 유지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황이 좀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보니까 뭐 소송 문제도 있고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 4월 달에 뭐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낙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그래프 보시면 자 이때 쭉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예,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묶이기 전에 매매 거래 정지되기 전에 굉장히 이제 주가가 제법 많이 이렇게 출렁거렸습니다. 이게 뭐 보니까 1월 30일 날 뭐 1,700원까지 올라가고 제가 이 종목을 잘 몰라서 왜 이때 이렇게 많이 올라간지 그건 알 수는 없는데 보니까 이제 불과 뭐 한두 달 사이에 뭐 1,645원에서 지금 1,700원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종목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굉장히 이 기간 동안에 뭐 좀 변동이 좀 심했던 종목이고 결과는 굉장히 안 좋게 됐습니다. 예, 감사 의견 거절 받으면서 여기서 완전히 이렇게 푹 주저앉으면서 지금 거래 정지가 돼서 여기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은 전부 다 이제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산기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산기 때 3년 연속 또는 4년 연속 그 적자 기업들 조심해서 보셔야 되고 아 그래 뭐 3년 연속 오케이 나는 감수할 수 있어 기껏 해봐야 관리 종목 아니겠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회사처럼 기껏해야 관리 종목인 줄 알았는데 감사 의견에서 바로 이런 기업들은 좀 그 이 회계 처리가 좀 불투명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감사 의견에서 의견 거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하는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하십시오. 예. 그 3년 연속 적자된 기업도 그리고 누적 3분기에서 적자가 돼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상장 폐지 또는 뭐 관리 종목으로 갈 수 있는 예. 리스크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개인적으로 사실 찾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예. 뭐 미리 회사가 공지한다든지 아니면 거래소에서 뭐 예고를 한다는 뭐 이런 그 노티스 같은 건 없나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스스로 개인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스스로 찾을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제낙스라고 하는 기업에 자 지금 오늘 투자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이유로 투자를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한번 그 회사의 최근 공시도 한번 보고 사업 보고서도 한번 보고 최근 어떤 재무적인 상황을 한번 봐야죠. 보니까 이 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추천을 할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추천 종목으로 올라와 있어 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3년 연속 그 별도 재무 제표상 영업 손실이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건 공개돼 있으니까.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이 회사 4년 연속 영업 손실을 낼 가능성이 있구나 하게 되면 매 분기, 1분기 또 반기, 3분기 나올 때마다 누적적으로 영업 손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상황을 또 봐야 되는 거죠. 그때그때 이제 어떤 공시들이 중간에 뜨는지도 한번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1월 달이나 2월 달에 가면 이 회사가 아까 봤죠. 회사가 자체적으로 결산을 해서 관리 종목이나 상표 사유에 해당되면 이제 자백을 하게 됩니다. 자백 공시를 내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그때 민감하게 계속해서 이제 회사에 그 공시 알람 같은 거, 종목 공시 알람 같은 거 해가지고 띵동하고 들어올 때 빨리 1, 2월 달은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게도 보셔야 돼요. 이런 결산 공시에서 뜻하지 않게 뒤통수를 크게 얻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1, 2월 달에 뭐 굉장히 띵동하고 들어오는 거는 상당히 좋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코스닥 기업의 그 감사 의견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뭐 감사 법인도 어지간하면 감사 의견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는 감사 의견을 주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감사 의견을 주는 순간 바로 상폐 실질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회사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하고 싶은데 우리 일부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는 워낙에 회계법인 입장에서도 감사인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굉장히 흔히 있는 사례는 아니라는 말씀이실 수 있어요? 그렇게 흔히 있는 사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회사가 재무적인 상황이 안 좋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많이 착각을 하는 게 회사가 재무적인 상황이 안 좋은 회사들도 감사 의견은 적정을 많이 받죠.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놈이야 하고 자기 스스로 알고 내놓는 거거든요. 나는 뭐 엄청나게 적자 냈거든. 나는 뭐 이렇게 형편없어. 어쩌라고. 나 솔직히 말할게. 그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형편없는 놈인데 그거를 숨기고 나는 그렇지 않아. 이게 이제 그 뭐 분식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숨기고 있기 때문에 의견 거절이라든지 한정이라든지 그 부적정 의견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제표가 엄청나게 망가진 기업도 감사 의견은 얼마든지 적정을 받을 수가 있고 재무제표상으로는 문정 좋은 기업인데 보니까 감사 의견은 의견 거절이나 한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그런 경우가 작년에 이제 2019년 3월 달에 모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이 50%씩이나 되는데 그때 3일 회계법인에서 감사의견을 제 기억으로는 3일이었나? 거절을 줬었나? 한정을 줬었나? 한번 한정의견 준 것 같습니다. 거절 줬나? 의견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익률이 50%나 되는 기업인데도 감사의견은 예. 그러니까 기사가 뭐라고 나오냐면 이 우량한 기업이 어떻게 감사 의견 거절을 받을 수 있나? 그 기사는 잘못된 겁니다. 우량한 기업도 회계 기준에 맞지 않는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감사 의견은 거절이나 한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개망난이 기업이라도 나는 개망난이야 하고 스스로 알고 그냥 그것을 어쩌라고 그러면 감사 의견은 적정입니다. 네가 너를 아는구나. 너 엉망진창인 거 재무제표 보니까 너 엉망진창인 거 제대로 너 이렇게 잘 자백을 해놨네. 그래 100점. 그래서 이건 감사 의견 적정을 받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이 아니 우량한 기업인데 왜 감사 의견은 거절을 받았지? 충분히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결국은 알람 설정을 해야 되는 네. 결산 시기에. 네. 네. 결산 시기에는 좀.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기업이 계속해서 뭐 3년 연속 또는 4년 연속 영업 손실 대상 기업이다 그러면 특히나 이제 더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관리 종목 지정이 된다고 해서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감사 의견에서 이제 거절이 나올 가능성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 솔직히 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분명히 2019년 3분기까지 그 누적으로 영업 그 손실이면 이거 4년 연속해서 관리 종목 가겠는데 그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감사 의견이 그들이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뭐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회사들은 그냥 이렇게 휘휘 그냥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좀 피하는 게 그게 답이겠죠. 근데 내가 확신이 있다. 지금 이 회사가 지금은 이렇게 좀 상황이 안 좋지만 앞으로 어떤 사업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고 뭐 점프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고 뭐 어떤 그런 정확한 정보나 소스가 있다 아니면 내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고 뭐 내 친구가 뭐 술 마시다가 야 그 회사 괜찮아? 뭐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 그러면서 뭐 아무것도 보지도 않고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그냥 갑자기 뭐 그냥 이렇게 팍 꽂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갑자기 꽂혀가지고 들어가서 뭐 아무것도 보지도 않고 나중에 관리 종목 지정되고 나니까 뭐 3년 연속 영업 손실 기업이었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냥 듣고 샀다가 뭐 나중에 보니까 마이너스 3년 전 영업 적자인 회사.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꾸 공시나 재무제표는 우리 저 증권시장 하나의 어떤 전쟁터에서 내가 무기를 총을 들고 나가서 네, 싸울 수 있는 훌륭한 이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또 뭐 질문 있습니까? 네. 없으면 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40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